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참 같은 사람을 보아도 예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같은 사람인데도 예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그지요 똑같은 신랑인데 참마음에쏙들 때가 있고, 저 왼수를 내가 왜 만났나 싶을 때가 있고. <laughs> 나는 예쁘게 보는데 남은 미웁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는 미웁게 보는데 남은 예쁘게 보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가장 좋은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지 하나님이 어떤 특정인을 하나님이 특정인만 사랑했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했지 하나님이 아무게만 누구만 그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랑을 보편적으로 주지 못하고 누구만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니 하나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선택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또긴것 같고 긴 건데 또 아닌 것 같은 게 뭐냐? 제일 흔한 게 아마 돈일까요? 돈. 목사님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돈. 아니면. 돈, 그뭐까 이거 쓰여있어요. 죽으니까 아무 생각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 그것도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그 돈, 건강이 있다 보면 또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보다 먼저는 제가 볼때 생명이 목숨이 아닐까?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돈도 좋지만 뭐. 살아야 뭐 좋은 거 아니냐, 말이야. 살아야.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하니라.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살아있고, 소유가 부족하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고, 돈이 있어 수술을 하게 되면 살게 되고, 돈 없어 수술을 못 받으면 죽게 되는 경우에 아돈 있으면 살았을 텐데, 돈 없어서 죽었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돈 있으면 살면 돈 있는 사람은 다 살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꾸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돈이면 다될것 같지만, 돈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생명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성경은... 사람의 목숨,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들이 다 있더라고. 첫째는 그 귀한 생명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안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애들이나 젊은 사람은 이 말이 실감 나지 않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생명이라는 게 뭐냐? 그 굉장한 것 같은데 그냥 안개라는 거야 안개. 두 번째는 또 생명이 뭐냐? 풀 같대 풀. <laughs>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언뜻 보니까, 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좁게 길게 보면, 인간도 풀 같다는 거예요. 그냥, 풀. 인생이 뭐냐? 풀! 이사에서 40장 6절 이하에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대,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까불지 마라 풀아 세 번째는 또 인생의 생명은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10편 90편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신아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냥 잠깐 잔것 같은데 그냥 인생이 다간 거예요. 그냥 아직 실감이 안납니까좀더 가봐. 네 번째는 인생이라는게 그냥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나니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냥 그림자 같이 지나간다는. 욥기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그림자 같아요 10편 그림자 144편 3절 위하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네. 자, 이런 말씀만 보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림자, 뭐 풀, 꽃, 안개, 자, 여기서 잘못하면 사람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돼버립니다. 어차피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거냐? 일찍 끝낼란다. 어이 그러면 안 돼요. 아셔야될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생명을, 목숨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 어, 이거, 이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숨입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 목숨이 아까는 불같다더니 이번에는 뭐보다 귀여다? 천하보다.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다. 얼째 시작. 아, 이렇게 하면 좀 깨달은 것처럼. 오, 천하보다 귀한 이리.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라는데 풀이란다, 풀. 왜 자꾸 불로 돌아가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란다. 얼째 시작. 온 천하보다 귀중한 것.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숨.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의쓸모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모든 쌓아 놓 것보다 이 바보야 네 목숨이 생명이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아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목숨 생명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뭐가 받냐?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 왜? 바로 그 영혼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두려워라 그 말입니다. 옳지 시작!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능는걸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가았을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중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와 산자를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죽은 자는 세상 정욕대로 산다. 이거야, 세상 정욕대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마시면은 마시고, 피우면은 피우고, 치면은 치고, 그냥 죄지면 죄 지면, 그냥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딱 보니까 어떻게 산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대번에 나와버리죠. 살아있는 사람에. 물고기가, 요, 이게,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특징이 있어. 뭐냐? 죽은 건 아무리 커도 떠내려가.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 산고기는 요, 조그마한 것도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세상에 떠내려가면 죽은 사람이요.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면 크게 살아있는 거요. 간단해요 이 시간 주일날 세상 따라 놀러가면 죽은 거야, 믿음. 거슬리고 바득바득 바득 주의 전으로 오면 산 거야? 어이, 우리는 살았네. 옳지, 시작. 어이, 살았네. <laughs>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이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고린선서 5장 5절도 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축소를 해도 영혼은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의하면 추구합니다 보세요 분명히 육신과 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를 뭐라 합니까? 목사를 영적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뭐라 합니까?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목사님들은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더 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가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꼭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본문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아이가 머릿속에다 콱 새겨 놓으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면 그런 데 아셔야 될 것은 영원한 참된 생명은 인간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바로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아, 참.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